대종사님 이제 수양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내놓으셨죠. 염불도 주시고 좌선도 내놓으시고 또 기도라든가 주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 헌배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종사님도 어릴 적부터 가만히 보면 뭐 했죠? 의문을 내시고 또 스승을 찾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선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정산 종사님도 보면은 의문을 내시고 스승을 찾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선을 하셨어요. 아, 이분들은 특별히 뭐 누가 스승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해왔던 것을 이 생에 계속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허라고 해도 쉽지 않죠. 예. 그분들은 허라고 안 해도 알아서 어릴 적부터 하셨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출가를 하게 된 동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인과와 영생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 동력이 된 것이 뭐였냐면 이 사실은 이 수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불을 하고 좌선을 했는데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좋은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선은 소홀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선의 맛을 봤기 때문에 출가하기 전에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시간을 거의 선을 안 빼고 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기쁨 생활이라고 그럴까요? 행복 생활이라 할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선이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으니까 권장을 하면 다 하고 또 금방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가 교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만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예. 제대로 안 배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허다가 많은구나 또 선생이 별로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음이 밖으로 많이 쏠리면 쉽게 말해서 외부 경계에 쏠리면 안에 돌아볼 것을 못 갖게 되죠. 수행자가 제일 그 아까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심이라 그럴까요? 요것을 외부에다 뺏기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겁니다. 이 천심을 외부 경계, 욕심 경계에 뺏겨버리는 거. 수행이 아주 제일 수행자로서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일반인들은 이 말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정산 종사님은 그 경이범 19장에 수양을 그렇게 표현했죠. 수는
망, 염. 숙이 망념이다. 그 망념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양은 뭐죠? 예. 네. 양기진성이다. 그래서 수와 양인데 그 망념을 닦고 그 진성을 기른다. 이게 수양이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망념, 그 중에 뭐 108번뇌도 될 것이고 온갖 잡념도 될 것이고 망상도 될 것이고 온갖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 망념을 이 닦는 거, 이 닦을 숫자를 대산중사님은 떼울 숫자로 대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떼울 숫자로 대봐라. 그 망념에 의해서 그냥 도둑맞아버린 내 참마음, 망념에 의해서 내 것을 빼앗겨버린 그것을, 헐어버린 그것을 떼워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진성, 참성품. 이 참성품이 뭐냐면 진리예요. 이게 참나예요. 이게 내 본래 마음 고향이에요.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회복해서 길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수양이다. 그런데 그 수양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염불이라는 게 있다. 왜? 그 온갖 천년만년 망념들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 그게 염불이다.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해봐라. 근데 그 소리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어? 바로 그 소리에 진성이라, 진성이요. 아미타불은 진성을 말해. 진성을 소리로 해서 거기에 집중해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선으로 와서는 똑같은 거예요. 좌선은 이제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는 대신에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중하죠? 예. 네, 단전에 주하는 겁니다. 단전에 주하는 거예요. 아까 염불은 어디에 주해죠? 소리에 주하는 겁니다. 예. 네, 좌선은 단전에 주하는 거다. 뭔가 포커스, 초점을 잡는 거예요. 어디다가 잡기 위한 것을 소리에다가 할 것이냐. 의미에 포함된 소리겠죠. 의미가 포함된 소리. 여기는 단전이라는 것에 또 포커싱, 거기다 탁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온갖 천년만년의 망념들을 그 단전에 주해서 그 진성자리를 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개교 동기의 정신 개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분별 주착심인 망념, 이 욕심, 이 이전에 그 안에 심층에 들어가 보면 본래의 내 참 성품 자리가 있다. 온전한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고요한 마음, 즉 적적성성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쓰는 것,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쓰는 것, 즉 사막이죠. 이것이 바로 정신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그 욕심을 천지만염으로 버려가는 욕심, 그게 뭐죠? 욕망이죠. 즉 욕심과 망념은 비례하다.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비례하다. 뭐가? 욕망과 욕심과. 욕심이 많으니까 망념이 많은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 있죠? 나는 좀 더 복잡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딱 보면 내가 다 짚을 수 있는데 누구누구. 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생각을 정리를 잘 안 해요. 습성도 있어요. 욕심만이 아니라.
습성도 있지만 자기가 욕심이 많아갖고 매듭이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끼에 새끼치고 새끼에 새끼치고 염불할 때도 딴 생각하면서 재밌죠. 자선할 때도 딴 생각하면서 재밌죠. 그거 재밌어.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딴 생각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급하죠. 그래서 수라부를 받든가 이제 주옥부를 받든가 아기부를 받든가 재밌게 살다가 그래 받으면 좀 괴롭겠죠. 그래서 정신수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욕심을 제거하자. 그리고 자주력. 자주력은 뭐예요? 이 진성이 자야 나라는 것은 본로 이 진성이 주인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이 진성이 주인이 되게 하자. 그것이 나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주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객으로 사느냐. 여러분들 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뭐가 주인이에요? 첫째, 감정이 주인이야. 내 참마음이 주인 아니야. 그죠? 그리고 시비지심이 주인이야. 시비지심. 시비예가. 주인은 무슨, 이 끝이 와봐, 그냥. 손에 한번 당해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달라드는데. 또 조금 고급 중생은 시비 들어봐, 그냥. 응? 목숨 내놔. 형제가라도 죽여요. 시비 때문에. 응? 공산주의다, 아니다, 뭐, 아니면은, 진보다 보수다 해서 형제가라도 죽여. 그게 시비야. 그 다음 더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나라는 에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걸 참 넘기 어렵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내 본래 마음이 그 주인이냐. 주인이 돼서 아까 그런 감정을 내가 잘 활용하고 또는 내가 내 생각을 시비애를 잘 내가 해서 시비애를 굴려서 일을 잘해 나가느냐. 아니면 나라는 이 주체성을 잘 살려서 이것을 해 나가느냐. 즉 무아지 무아. 무아로서 유아를 쓰느냐. 그 다음 더 들어가면 뭐냐면 뭐가 주인이냐. 업력이 주인이야. 업력이 와봐. 몰려와봐. 업장이냐. 그러면 하면서 끌려가 버리네. 그건 자기가 주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모습은 나라는 참 나는 성품이야. 그래서 그 성품이 동할 때 정신으로 나오는데 이 정신이 제대로 주인이 돼서 즉 적적성성 즉 고요하고 뚜렷한 이 온전한 정신이 주인으로 살자는 거 이것이 정신수양의 목적인 자주력이야. 자주력. 오늘 하루 얼마나 주인으로 사셨어요? 혹시 감정의 노예로 살진 않으셨는지 또는 시비의 어떤 이념이나 또는 이끝에 노예로 살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정신개벽은 아까 노예 생활을 벗어나자고 하는 건데 내가 바로 온전한 정신이 주인으로 사느냐. 형제 간에도 뭐 자존심 때문에 또는 뭐 돈 때문에 또는 어떤 주의 주장 때문에 형제 간에 우회하지 못하는 것? 이거 다 사실은 뭐가 주인인 거예요? 내 온전한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내 순수한 마음, 내 양심이 주인이 아니라 뭔가 때가 끼어버린 마음입니다. 때가 끼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수양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 염불이라는 방법, 기도라는 방법, 이제 오늘부터 할 자선이라는 방법이 있다. 자선이라는 방법이 있다. 자와 선은
좌자는 앉을 좌자죠. 예. 선은 원래 그 산스크리트예요. 그게 선이. 예. 디아나라고. 근데 이걸 뭐 천 일본에서는 젠 막 이렇게 했죠. 이것을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자에서는 또 뭐 터닦을 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선자를 분자 해가지고 이게 보일시자다, 호단자다, 어? 호단 하나를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선법의 대의는 수양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럼 언제 할 거냐? 바로 정기상시로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다.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다. 정기에도 가서 훈련하고 수양 과목을, 그리고 상시에서 즉 직장이나 집 또는 교당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반복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정신 수양이다. 그렇게 해서 망념을 쉬고 참성품 진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몸은 화기가 내리고 수기를,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는 공부법이다.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하면 진경에 들어. 그래서 심락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일심정력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까 이 영통도 하고, 이 사람은 딱 사람이 든든해서 무게감도 있고, 그 안에서 지혜도 갈수록 밝아지고, 욕심 경계가 와도 한마음에 탁 끊을 수도 있고, 감정도 잠깐 감정이 올라왔어도 그것을 탁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업력이 와도 그 업력을 넘을 수가 있다. 에고이스트가 자기의 악연, 자기의 주견, 이것이 나와도 이걸 과감히 비울 수가 있다. 왜? 이 진성 자리에는 에고라는 게 없어. 본래 없어. 업력도 없어. 감정도 없어. 이 자리에 본래는. 그리고 내 자의식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는 시비지심도 없어. 경계 따라 있어질 뿐이지. 본래는 없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본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그렇대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 업력이 그런 거지. 그쪽으로 길들여서. 응? 성격이 그런 거지. 습관이 그런 거지. 본래 그러진 않다. 거짓말 그만해자, 우리가. 응? 아유, 저 본래 뭐 어쩌는데요. 예. 핑계 다.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다 거짓말이다. 본래는 뭐요? 공원정이 갖춰져 있는 참 진성으로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 어? 본연 청정한 것이 우리 본래의 참 마음짜리요.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림도 없어. 그게 원래 내 나요. 경계 따라, 업력 따라, 습관 따라, 욕심 따라 나왔을 뿐이지 본래 뿌리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뿌리 없는 나무다, 그건. 뿌리 없는 나무다. 그래서 이것을 수심정기라고도 이야기한다. 수심정기다. 뭐 한자만 자꾸 써서 미안하네. 말로 내가 다 하지요, 이금이? 응? 이 지킬 숫자에 마음심자, 그 다음 바를 정자에다가 기어. 자,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이 마음과 기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본래의 마음을 때가 끼인 것을 벗겨내거나 메우거나 때우거나 해서 본래 마음이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솥단지에 누른밥이 끼었어. 응? 본래 솥단지에 누른밥이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다 싹 불려서
뚝뚝 긁으면 솥단지가 쫙 나와. 그와 똑같다. 염불이나 자선 같은 걸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 끼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벗겨져 나온다. 그래서 본래 것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지키는 거요? 아닌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래 마음을 지키는 거다. 본래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 다음 정기라고 있죠. 정기. 바른 기운. 이 바른 기운은 이 기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정. 생각이 감정을 내기도 하고 감정이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의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참이 나타나게 한다 그 소리예요. 참이 나타나게 한다 그 소리예요. 본래 것이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래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수양이다. 정기로서 수양이다. 본래 맑고 밝고 훈훈한 본래 우리의 참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언제가 제일 행복해? 에? 누구한테 사랑받을 때? 갑자기 상상외에 욕이 생겼을 때? 어디 꿈에 그리던 버킷리스트 중에 뭐 남미를 가거나 뭐 유럽을 갔을 때? 에. 그것도 좋지. 그걸 인간락이라 그래, 인간락. 인간락은 뭐가 있어? 에? 한계가 있고 뒤끝이 있어. 뒤끝이 있다고. 그러나 그 인간락을 넘어선 천상락, 더 들어가서 극락의 세계가 있다. 극락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가 바로 내 본래의 참 마음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이 극락을 놓치지 않고 극락을 내가 수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 진성이 뭐냐? 진성이 극락이지 뭐예요? 여가 아미타고 여가 진여고 여가 불이여 여가 진리고 여가 참나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을 좌선을 한다는 건 마음을 지키고 참마음,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수많은 경계 속에서 내가 빼앗기지 않고 아닌 마음인 그냥 본래 마음을 내가 딱 지킬 건가. 그리고 온갖 감정에 놀아나지 않고 내가 바른 기운을 지킬 건가.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하니까. 불지품 16장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무엇이라고? 그거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죠? 사흘의 마음 공부는 소용없는 것이다. 무엇이 좋아? 물건이 좋지. 예? 안 그래요? 물건이 좋지. 선물이 좋고. 안 그래? 사흘의 마음 공부. 즉, 무형의 그 사흘에 했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에서 순치 황제라는 분이 있어요. 순치 황제 그 출가시가 있는데, 언제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곤룡포를 입었던 수십 년간이 곤룡포를 입고 칼을 휘두르고 그분이 중국에 실제로 많은 영토를 확보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죠. 전쟁을 통해서. 그 대골 같은 집에 곤룡포를 입고 했던 그것보다 내가 하루 저녁에 법당에서 이 기도하고 수양하는 것이 반도 못 미친다. 어떤 게 더 크냐 이 말이에요. 범부는 이치를 몰라. 그래서 자기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않아.
그런데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치를 알아가지고 마음 찾기에서 오히려 몸까지 잊어버려. 그래서 변하는 그 유세계 곧 흩어져 버리고 곧 가져가지도 못할 그 유물건의 세계에 집착 그만하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 천상락 극락의 세계를 한번 우리가 향해 가보자. 제가 지금 자선법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응? 왜 하고 있어요? 먼저 동기부여가 돼야 해요. 과외를 잘하는 학생은 수학부터 영어부터 가르쳐준 건 멍청한 놈이요. 그 아이의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가 돼야 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마찬가지요. 자선 내가 원리 설명한 게 뭐 식망현진 수승화강 딱 두자요. 자선의 요지 핵심은요. 딱 두자요. 식망현진 수승화강이요. 그거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이 좌선에 대한 여러 가지 예, 생각들을 한번 더 해보고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품 17중에는 우리가 평생에 많은 전곡을 벌여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조금 가져간대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간대요. 옛날에 이집트에서는요, 이 살아있는 세계보다 죽은 세계를 더 강조했어요. 그래갖고 화장실까지 만들어놨네. 옛날 파라오 무덤을 파봤더니 화장실까지 있어. 거기에 뭐 다 만들어놨어. 뭐 그 하인들도 만들어놓고 화장실도 만들어놓고 그 세계에 가서 그렇게 산 줄 알고. 진짜 남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노력과 보시한 것이 복덕이 된다. 그리고 무형의 무엇이다? 서원과 수행력이다. 그걸 가져가는 거다. 외부적으로는 지었던 복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무형의 서원과 그리고 뭐다? 수행력. 이걸 가지고 가는 거다. 진짜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다가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가? 돈은 어디다 쓸 거면?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